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김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작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그러니까 저작물에 대해 근데 저거 유료 폰트 아닌가요? 구입하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템플릿 창작자한테 허락받고 사용하신 거 맞아요? 그럼 왜 나가지? 내일 발표된 거 어떡하고? 공유마당? 혹시 새우 생긴 동아리인가? 오케이, 선물만 하세요. 선물? 한번 뽑기 해보세요. 네. 좋은 거 완전 많아요. 과연 당첨자가 될 수 있을지. 대박. 완전 대박 당첨되셨네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당첨자는 진짜 좋은 것만 담아드렸거든요. 혼자 가서 보세요. 네. 잘 가요. 대박, 이거 뭐야? 진짜 웃기잖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나오듯이 저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아니! 저작권에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자, 여러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는 게 뭐야? 그거 뭐 저기 뭐 1층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나 야, 어딨어? 야, 나 수업 끝나고 바로 왔거든? 왜 없어? 승현이 뻥쳤네 이거. 아. 어? 근데 이게 뭐야? 힘줄 아니야? 빨리 까봐. 뭐야? 누가 썼지? 어? 공유마당은 온라인으로 이전했습니다. 뭐야? 온라인? 원래 오프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온라인으로 있는 거야? 부스 있다며. 야, 근데 이거 인터넷 주소 아니야? 검색해보자. 공유마당이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괜찮다. 잠깐, 이게 공유마당이야? 응, 이거 공유마당이라는데? 공유마당에서는 다른 이의 저작물을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저작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집니다. 공유마당. 원하는